친구 같죠? 어 그러니까. 오늘 대박이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. 내가 확신을 가졌다는 거에서 약간 힌트였던 것 같고. 아, 네. 그러니까 박세별 딱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물론 물론 봤는데. 대표곡으로는 물망초가 있고요. 아, 네. 정승환 씨의 이바보야. 이런 노래를 박세별에서 다 썼습니다. 저는 이제 밴드 들어오면서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면 들으면서 들어왔고요. 아, 최근 새 앨범은 들어보셨나요, 혹시? 어, 아직 못. 네. 아직 못. 그것만. 네, 최근에 이제 3집 앨범을 발표했어요. 아, 그러니까.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, 잠깐 뒤로 돌아보실래요? 저기 뒤에 올라가는 길을 보시면. 어? 뭐가 있지 않아요? 자, 앞에 봐주세요. 오! 앞에 봐주세요. 앞에 봐주세요. 앞에 봐주세요. 자, 미션 드리겠습니다. 단기간의 자극이나 긴장감이 기억력과 순간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네. 이 연구 결과를 입증해 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. 아니, 그 입증을 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? 도대체가? 아, 무서울 때 잘 외워진다 이런 얘기구만. 확실한가요? 논문 있나요? 논문 번호 알려주세요. 아마 영국의 한 대학일 거예요. 아, 그놈의 영국의 한 대학. 저희 혹시 이거 타고 가나요? 여기 계셨으니까 이걸 타죠. 아, 이런 게 예능이구나. 아, 나는 오늘의 미션은 레일에 설치된 임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. 오직 히든브레인 혼자 암기하고 히든브레인 혼자 정답을 외쳐야 합니다. 정답을 맞힐 때까지 이 롤러코스터는 멈추지 않습니다. 아,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,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. 진짜 죄송해요. 그만해. 저 진짜 못해요. 안녕히 계세요. 저 진짜 안녕히 계세요. 세별아, 잘하고 왔대. 회사에 내가 전화할게. 두 분이 오붓하게. 아니,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가 어디 있어? 아니, 멈추지 않는 게 어디 있어? 근데 잘할 수 있어요, 그쵸? 오케이, 갑시다. 아,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. 아니, 근데 세별 씨가 진짜 잘 외워요. 진짜 잘 외워요. 시간이 없어서 정석을 7번을 풀어서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있다기보다는 집요한 게 있어요. 집요한 게 있어요. 아, 그리고 둘이 동문. 아, 연대세요? 아, 네. 어, 몇 학번? 저 05학번이요. 05세요? 어, 우리 동기야? 아, 반갑다, 동기야. 뭐야? 아, 무슨 과세요? 저는 네. 심리학과 나. 아, 심리? 어, 인문이요. 인문반이셨어요. 네. 아, 소셜열렬이? 네. 훈열이 형 알아요? 알죠. 어?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아, 미안. 우와, 신기하다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래, 둘이 잘해봐라. 아, 우리 운전하자. 운전하자. 아, 저, 내가 운전할게. 내가 운전할게. 아, 형. 그 앞자리를 정하고 뒷자리를 정해야 돼, 우리가. 네네네. 아, 저 못해, 어떡해. 진짜로 못해요. 아, 또 자려, 이렇게 나네. 아, 또 자려, 이렇게 나네. 아, 진짜. 한 번만. 아, 이게 진짜, 이쪽 아니었어? 한 번만 맞아, 한 번만. 한 번만. 진짜 잘할게, 아, 내가.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한 번만 타는 거를 근데 몇 번 탈지 모르는 거야. 야.